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대명역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임대 사업하면서 공실 걱정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9단위로 95평으로 대지 면적이 큰 만큼 세입자방 구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당장에 수익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인수 가격이 3억으로 전세 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매매 금액 절충 시 2억 원대로 인수가 가능한 물건으로 향후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월 수익도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물건입니다. 가구 구성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건물 1층은 상가 한 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층 역시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 세대 한 가구와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로 총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가구 구성도 1, 2, 3룸 골고루 섞여 있어 운영하기에도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매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현장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1층에 이제 부동산 들어가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이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이제 천지원 사우나라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문이 하나 있죠. 문 쪽을 이용해서 지나다니시는 분 역을 이용할 때 이쪽으로 이용해서 왼쪽으로 가면 바로 대명역이 있기 때문에 역까지 1분 거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바로 대명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대명초등학교 바로 앞에는 이제 중앙시장을 끼고 있고 대명초등학교 바로 뒤편에는 또 영상으로 가운데 흰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대명동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고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그리고 역사까지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소개해드릴 건물 앞으로 이제 도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층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이 이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 보시면은 세입자분들 외에 주차를 이제 할 수 없도록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또 다가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약 12년 전에 제가 매매를 하고 12가구 중에 12가구 임대를 다 하고 매매까지 했는 건물인데 아버지 친구분께서 이제 12년 전에 지금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요즘에 매매 물건이 잘 없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절대 뭐 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이 건물도 12년 전에 제가 매매해서 관리까지 해드렸던 그런 건물인데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차장 안쪽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칼럼 무늬 콘크리트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창고 쪽에 보시면은 SMC 브랜드 소재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역시 대지 면적이 9단위로 95평입니다. 95평인 만큼 보시는 것처럼 주차가 이렇게 자주식으로 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주차에 스트레스 받을 일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군데군데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여기저기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건물 뒤쪽으로 제가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건물 뒤쪽에 보시면은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고요. 오늘 건물 약 3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는데 이 건물 제가 잘 아는 건축업자가 이제 건축을 하셨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인인데 전속 물건으로 제가 저에게 이제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급하게 나왔습니다. 자, 바닥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차장 바닥에 커팅을 잘 해놓으셨어요. 커팅을 이제 해놓으면은 금이 가더라도 더 이상 여기에서 이제 금이 번지지 않게 그렇게 커팅을 잘 해놓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건축을 잘 하셨는 분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3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자 한번 없이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집입니다. 자, 그리고 창고 밑쪽으로 보시면은 에어컨 실외기가 가지런하게 이렇게 매립이 잘 되어 있어요. 자, 현관 안으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보시면은 사각지대 없이 현관문 앞에 CCTV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8채널로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고요.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에 들어섰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바로 현관 맞은편에 보시면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청소 도구함이 또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4층부터 설명하면서 내려오겠습니다. 5층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건축업자분들이 이제 4자는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는 이제 5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층입니다. 4층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8인승으로 이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5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자, 4층에 올라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문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인세대가 바로 있고요. 주인세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측에 네 칸으로 이제 신발장이 같이 이제 잘 꾸며져 있고요. 신발장 맞은편에는 이제 3년동 중문이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서면 이제 바로 거실이고요. 거실 이제 정남향이라서 이제 햇빛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우측으로 보시는 이제 타일이 저 위쪽부터 여기 옆에 기둥까지 밑에까지 이제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타일이 이제 숨 쉬는 스톤 타일입니다. 이 타일이 이제 습도 조절하는데도 이제 좋은 역할을 이제 한다고 하네요. 좌측으로 이제 아토를 보시면은 남색으로 된 이제 타일 역시 이제 참수 타일입니다. 거실 천장에는 거실 등도 LED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LED 등 두 개가 또 같이 달려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서면 이제 바로 화장대 그리고 이제 거울 설치되어 있고요. 안방 역시 정남향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햇빛 잘 들어오고요. 편백나무를 이제 사용하셔서 냄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화장실. 다시 거실로 나와 보시면 이제 좌측에 거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이제 또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고요. 작은 방 역시 이제 정남향입니다. 이 집 역시 이제 전면이 넓은 관계로 작은 방, 거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안방 다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3베이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거실 맞은편 뒤쪽에는 이제 이렇게 주방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싱크대 이제 그 무광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요. 무광 하이그로시가 이제 때도 덜 타고 저희 집에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좋더라고요. 상부장 이제 화이트, 하부장 베이지로 이제 되어 있고요. 우측편에 보시면 밑에 선반 역시 이제 되어 있고 진열장이 이렇게 이제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건 수납하기 굉장히 이제 편할 것 같고요. 가스레인지 이제 상구로 되어 있고 후드 이제 되어 있고요. 수전입니다. 개수대도 굉장히 넓고 설거지할 때 불편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수압 정상이고요. 싱크대 옆에 보시면 이제 다용도실, 이제 세탁실 겸 이제 되어 있는데요. 세탁기 이제 놓을 공간 충분히 이제 되어 있고 물 청소하기 좋도록 이렇게 워터건이 이제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 청소하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주방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벽 쪽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붙박이장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장으로 잘 짜져 있고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이제 많은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은 이제 아까 보시는 다용도실하고 이제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심플하면서도 세련되게 설계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인테리어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두신 것 같습니다. 주인세대 옆쪽으로 보시면은 원룸 한 가구 그리고 투룸 한 가구 총 세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축하고 이제 맞먹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지었는 신축이랑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에 근린생활 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비상벨도 층층마다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나가는 문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굉장히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자문 필요 없는 옵션, 자기가 이제 옵션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 옵션도 현재 이 건물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굉장히 두껍게 방수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굉장히 반들반들하게 실크랙도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옥상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남쪽이죠. 정남쪽으로는 대구 대표 앞산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좋다고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 여기 큰 건물이 하나 있죠. 큰 건물 바로 앞이 대명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대명역까지 1분 거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 전세를 이제 많이 놓으셨는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에 월 수입도 상당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내려가면서 층층마다 가구구성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복도 타일도 굉장히 색감이 은은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건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이제 모서리마다 이렇게 몰딩을 사용하셔서 타일 깨짐 현상도 굉장히 줄어들고 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막 지어진 신축하고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 면적이 넓은 만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복도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은 원룸 두 가구, 그리고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총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 좌측에 이제 키 큰 장, 신발장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원룸 구조도 가장 인기가 이제 많은 구조로 화장실이 이제 방 안이 아닌 밖으로 이제 빠져져 있고요. 중문 설치로 이제 계단 소음도 많이 이제 줄어들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옵션은 가스레인지, 싱크대 이제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풀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 우측편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붙박이장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이 방 역시 정남향이라서 채광도 이제 굉장히 좋네요. 자,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3년 가까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바닥 보시면은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고 있어요. 청소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2층 역시 3층과 이제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그리고 쓰리룸 한 가구, 총 다섯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도 제가 이제 이 집 영상을 신축일 때 막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기억이 또 나네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느낌이 전혀 뭐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지 면적이 95평으로 엘리베이터 있고요. 그리고 대지 면적이 넓은 만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차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다섯 가구, 투룸 다섯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총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15.3제곱미터, 9단위로 95평. 건물 연면적 576.48제곱미터, 9단위로 175평. 사용승인 2019년 4월 18일입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20억, 융자 8억 2천,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세를 놨을 경우 8억 8천, 인수 가격 3억, 월 수입 360만원에 은행이자 27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87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이상 돈되는 머니TV였습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동 대명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고요. 임대 상세 내역이 궁금하신 분은 따로 전화주시면 문자로 상세 내역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